제가 77kg 대 홈트를 했고 운동할 때마다 레깅스가 허리 부분에서 둘둘 말려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레깅스가 다 그렇게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28kg를 빼고 보니까 세상에 안 말리는 레깅스가 진짜 있는 거예요. 레깅스 문제가 아니라 제 살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7분 영상에는 그 두둑한 뱃살을 저쪽으로 날려보내줄 전신을 골고루 씻는 운동을 가져왔거든요. 어때요? 7분 할 수 있죠? 77kg에서 49kg로 무려 28kg를 감량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제가 튜브님을 직접 운동시켜서 이런 감량을 만들어내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직접 트레이닝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 채널 구독자셨고 제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되시자 제가 요청해서 튜브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오갔겠죠. 28kg라는 엄청난 무게를 감량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제 채널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영상, 어떤 동작이 많이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때 언급되었던 동작들을 모으고 모아서 효과가 좋았던 루틴으로 재구성해서 7일짜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됩니다. 자, 7일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운동의 지루함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각의 1차마다 전신, 복부, 코어, 근력, 상하체의 컨셉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돌아가시면서 전체 루틴을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7분 영상입니다. 해볼만 하죠?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자, 첫 번째 동작 설명드릴게요. 오른발 뒤로 두시고요. 일단 사이드 스텝 가볼까요? 원, 투, 왼손으로 펀치. 넘어가서 반대쪽 펀치. 준비, 출발. 간결하게 치고요. 넘어가서 셋, 펀치. 펀치. 일단 기본 사이드 스텝에서요. 좌우 끝 지점에서 펀치가 추가된 동작이고요. 자, 지금 사이드 스텝을 여러분들 감을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동작에서 이거의 변형 동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오케이. 자, 사이드 스텝 하면서는 최대한 오케이, 그만. 가벼운 발걸음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동작은 여기서 점프가 추가됩니다. 준비하시고. 오케이, 점프. 원, 투. 다시 측면 와서. 자, 사이드 스텝은 여러분들에게 리듬을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이죠. 그 동작에 점프가 조금 다소 섞여 있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는 초반에 좋은 동작입니다. 원, 투. 지금 동작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의 움직임에 그렇게 혼잡, 복잡, 불편함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죠. 오케이. 자, 한번 쉬고요. 자, 이번에는 엎드려 볼게요. 네 발 기기 동작에서 하이 플랭크를 먼저 취해 주신 다음에 네 발 기기로 발을 옮겨 볼까요? 원, 투. 잠깐 홀드 하고요. 다시 하이 플랭크 자세로 돌아가고 일단 플랭크 자세는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다시 발을 옮겨서 네 발 기기 안정적으로 고개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하시고요. 다시 하이 플랭크 홀드 버티고요. 두 손으로 바닥을 좀 강하게 밀어야 돼요. 맞죠? 다시 네 발 기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멈추고요. 다시 하이 플랭크 유지하죠. 3초, 2초, 1초 무릎 대고 한 번 쉬세요. 자, 스파이트 점프를 할 건데 자, 하이 플랭크에서 발 올려놓은 지금 튜브님 자세가 기본 디폴트 자세고요. 두 번 점프할 겁니다. 고! 원, 투. 잠깐 멈추고요. 제가 신호를 드릴 겁니다. 준비. 고! 두 번. 원, 투. 저희 쉴 때 같이 쉬고요. 뛸 때 같이 뜁니다. 준비. 점프. 발이 현란하지 않습니까? 손바닥 있는 곳까지 가능한. 그렇죠. 홀드하고 마지막 한 번만 뛸게요. 준비하시고요. 점프, 버티고, 2초, 1초, 그만. 자, 한번 쉬면서요. 가볍게 점프를 하고 있다가 제가 퀸을 드리면 무릎을 하나 올리시고 세 번에 연속 점프. 자, 제자리 점프. 제가 퀸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고! 하면 무릎 올리고요. 원, 투, 쓰리, 다 제자리. 자, 이게 나예요. 맞죠? 준비. 고! 무릎 올리고요. 원, 투, 쓰리, 다시 제자리 점프. 자, 가볍게 뛰면 돼요. 가볍게. 손, 발, 싱크 맞춰서요. 고! 무릎 올리고, 원, 투, 쓰리, 됐죠? 다시. 좋다.
깔끔하다. 마지막 고! 원, 투, 스니크만. 자, 이까지 한 바퀴 돌았어요. 다시 그러면은 자, 안정적인 사이드 스텝부터 다시 가볼까요?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출발. 원, 투, 펀치. 오케이. 가볍게 가서 펀치. 펀치는 항상 약간 끊어내는 느낌으로 강력하게 펀치. 둘. 오케이. 그렇죠. 자, 여러분들 좌우로 뛰면서 여러분들 발소리에 꼭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내가 얘 바닥과 내 발이 맞닿을 때 쾅쾅쾅 소리 내는지 아니면 그림처럼 사뿐사뿐 흘러가는지. 자, 그 다음은 점프 동작이 추가됩니다. 원, 투, 2초, 준비, 출발. 점프. 오케이. 다시. 그렇죠. 동작 너무 좋아요. 하나, 둘.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하나, 둘. 점프. 자, 저희 오늘 준비된 동작은 다섯 가지 동작이고요. 30초 운동에 10초 휴식으로 로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 번째 동작에 3초, 2초, 1초. 오케이.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엎드려 볼게요. 저 마주 보시고 엎드리셔서 하이 플랭크 자세를 먼저 바른 정렬을 완벽하게 갖춰서 머리 등 완전하게 일직선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동작으로 발을 앞으로 당겨 올게요. 원, 투. 잠깐 홀드하고요. 홀드하고요. 다시 차렷. 하이 플랭크. 자, 어깨하고 손목 수직 상태인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시 당겨와서요. 오케이. 자연스럽게 유지하시고 다시 뒤쪽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동. 원, 투. 다시 그만. 자, 무릎 재빨리 바닥에 내고 한번 쉬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다음 동작 스파이더 점프 두 번 뛰는 거예요. 두 번이 한 세트예요. 점프. 원, 투. 한번 홀드 하시고요. 이 동작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점프하면서 가능한 발을 손 위치까지 당겨 올려는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지만 제가 프로그래밍한 여러분들의 효과를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시 원, 투. 그쵸? 발을 뒤까지 보냈을 때 우리가 하이 플랭크 했을 때 오케이! 바로 그 정렬 상태를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마지막 동작은 약간 버닝 느낌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세요. 자, 제자리 고! 원, 투, 쓰리. 다시 빠르게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고! 올리고 원, 투, 쓰리. 고! 원, 투, 쓰리. 오케이. 고! 자, 뛰세요. 뛰세요. 고! 원, 투, 쓰리. 마지막입니다. 자, 무릎 올리고. 오케이. 와, 7분인데 그게 막 되게 만만하진 않아요. 맞죠? 깨알같이 집중하면 정말 여러분들 진짜 시간이 없어서 내 공간이 안 돼서 운동 못한다는 이런 핑계는 저기 정말 안드로메다를 확실하게 날려버릴 확실한 운동이니까요. 집중하시고요. 저희는 또 깨알 같은 루틴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